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추석 연휴에 함께하는 하나원큐 K리그원 2023 강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강지훈 갈래고 왼발로 좋아 좋아 여기서 가브리엘의 머리에 딱 빗나갔는데 약간 빗나갔습니다. 현재까지 한 20분 가까이 경기가 흘렀는데 경기 자체 상당히 팽팽하고요. 이거는 기회죠. 스미스가 자, 나왔어. 기회요, 기회요. 중앙 쪽에서 살짝 밀어주고요. 기아고입니다. 기회 밀어줬어요. 들어왔어요. 마사의 득점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전방 압박이 대전이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걸었는데 네. 이게 성공을 거둡니다. 잘 들어왔어요. 먼거리 조혜민이 한 번에 붙여줍니다. 김인균의 헤더 이동원 그대로 슈팅까지. 지금 사실 흐름은 강원 쪽으로 좀 맞아요. 넘어왔어요. 자, 강원이입니다. 강원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김대원이 속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원 짧게 패스 갈래고입니다. 갈래고 욕심 한번 낼만한데요. 낼만하죠. 중앙 쪽으로 갈래고 갈래고 왼발. 네. 가브리엘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협력 수비를 보여줬고 대전이고요. 여기서 슈팅까지 알리바예프. 오른쪽 공격 계속해서 좋아요. 오른쪽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병과 띄워줍니다. 오. 윗금으로 때렸습니다. 네. 강원 FC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K리그1 32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 양팀 무승부로 네. 오늘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